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준비된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어떤 영상일까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눈치채셨을까요? RTX 3080의 실제 테스트 영상이라는 거야. 제품은 EMTEC 펠리 기가바이트 조텍 아수스 갤럭시의 하위 비 레퍼런스 제품, 그러니까 지금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6가지를 구해왔고요. 그거를 2080Ti나 3080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제품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지 직접적으로 여러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게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품 리뷰 뭐 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제품 제공받은 건 없고요. 전 제품이 대여 혹은 제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대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런 식으로 줄을 세울 거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주신 거예요. EMTEC 관계자, 그리고 갤럭시 관계자, 조텍 관계자, 아수스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아, 여기 빠졌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MSI 컬러풀 이노3D가 빠졌는데 MSI는 제품을 제공해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받아서 여기 테스트에 못 넣었고요. 컬러풀 같은 경우는 출시가 늦어져서 못 구했습니다. 이노3D는 구매를 할 방법이 없어서 워낙 소량 들어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테스트에 빠졌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저도 9개 제품 다 집어넣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우선 앞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온도계 습도계를 하단에 놓아두고요 10cm 간격으로 데시벨미터를 두고 소음을 측정을 했습니다. OCCT로 10분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영상은 아주 짧게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 20배속으로 돌렸거든요. 아마 자막에는 10배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체크 실수했어요. 20배속이에요 그래서 10분 테스트를 하고 고값을 이 표로 정리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EMTEC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EMTEC 블랙 에디션 OC. 제가 지금 받았는 제품은 OC가 아닌데요. OC냐 OC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OC 제품이 아닌 거를 제가 테스트로 사용했는데 보시다시피 부스트 클럭이 기본이 1740이에요. 1740인데 얼마까지 터졌나요? 2055까지 터졌어요. OC냐 OC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 3D마크 돌리는 거 영상 보셨죠? 2555까지 그냥 수율 뽑기 운이 좋으면은 막 터지는 거예요. 터지기 때문에 최소 보정 부스트 클럭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 23도에서 69도 정도를 유지하고요. 인케이스가 되더라도 5도 정도밖에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최대 클럭으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46dB 정도로 플러드 소음은 약간 거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 때는 그럭저럭 그 게임 음악 조금 틀어놓으면 들리지 않는 정도의 소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시다시피 기판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기판을 채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3 이게 아마 레퍼런스일 텐데요, 요거에서 한 페이지가 많은 14+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은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14 같은 경우에는 GPU에 할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원은 8+8, 그리고 펜은 3개를 가지고 있고요. AS는 매우 주관적으로 제가 적어뒀는데 엑셀런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펠릭과 게이머드 PNY의 그 하위 제품 있죠, 그거랑 똑같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제품이고 그냥 EMTEC이 유통을 하고 EMTEC이 AS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죠? 이 펠릿 거 있죠. 펠릿 게이밍 OC가 이 블랙 에디션하고 똑같은 제품이에요.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라서 온도나 보시다시피 소음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소음은 미묘하게 높긴 했는데요, 게이밍 OC가.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슈라우드 부분이 약간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소음이 조금 증가한 것 같고요. 쿨링은 진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온도 차이는 실내 온도를 그 GPU 온도에서 마이너스를 한 겁니다. 0.2도밖에 차이 나지 않죠. 전원부도 보시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제품이라 봐도 무방하고요. 게이밍 프로 OC 같은 경우에는 뽑기 운이 좀 나빴는지 제품이 아쉽게도
클럭이 1980까지만 터지더라고요. 여튼 ST컴도 AS를 잘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굿이라는 AS 평가를 제가 주관적으로 적어두었고요. 요 두 제품은 거의 똑같은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성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뽑기 운이에요. 자, 이제 기가바이트 지포스 한번 볼게요. 이글 OC 제품인데 이글 OC 제품이 온도가 상당히 착했어요. 딴 애들보다 대략적으로 5도 정도가 낮았습니다. 물론 실내 온도가 거의 1도 낮았으니까 한 4도 차이가 난다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녹색으로 칠해뒀어요. 괜찮다고 온도가. 소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하고 거의 동일한 소음을 보여줬고요.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13+4페이지로 메모리 한 페이지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EMTEC이나 펠릿, 기가바이트는 동일한 17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보면 되겠죠. 구성이 살짝 다르더라도. 얘가 기본 클럭이 1755로 딴 애들보다 높은 편에 속했는데요. 딴 애들 1740이었잖아요. 이거 최소 보장 부스트 클럭이라고 그 실제 판매 페이지에 적어놓은 클럭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이글이 조금 더 높았는데도 실제 최대 부스트 클럭은 이글이 제일 안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부스트 클럭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표기는 해드리지만 결국은 수율 뽑기 운으로 이렇게 낮고 높음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타입 스파이 점수는 잘 나왔습니다. AS는 아시다시피 CS 이노베이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배드라고 적어두긴 했어요. 깃바의 막내인데 실상 게임의 옷이랑 비교해봤을 경우 실화도 부분만 다르고요. LED 모양이랑 그리고 전원부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K사전에 그 뜯어놓은 전원부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전원부 보이시죠? 여기 이빨 하나 빠졌잖아. 근데 이글은 보면은 똑같은 위치에 이빨이 빠지고 뭐 전원부 차이가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동일한 기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격이 좀 착하다면은 괜히 게임 옷이 살 필요 없이 이글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텍 한번 볼게요. 조텍 트리니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거의 가장 낮은 제품이었어요. 딴 거보다 조금 더 조용하긴 해요. 귀대고 들으면 느낄 수 있을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데시벨 밑으로 찍었을 때는 1, 2데시벨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뜨더라고요. 이게 플러드 기준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펜 세팅상 50%일 때는 이거보다 훨씬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소음이 낮은 대신 온도가 다른 제품보다 한 2도 평균적으로 높게 찍혔습니다. 이거라고 비교했을 때는 5도 정도가 높게 찍혔어요. 5, 6도 정도가.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얘도 레퍼런스 디자인의 그 기판을 채택했기 때문에 13+3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빨이 군데군데 빠진 게 보일 거예요. 얘가 한 개 더 빠진 부분은 저 파란색으로 칠해놓는 저 부분 있죠? 저 부분이 그 보통 메모리 부분이나 그런데 하나 더 빠졌더라고요. 한 개가 딴 애들보다 조금 부족했다. 클럭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712 보장 클럭이었는데 2025까지 꽤나 높게 터지는 편이었습니다. 조텍 AS는 아시다시피 3년에 그리고 RM에 2년까지 해서 추가 2년 총 5년을 보장을 해주고요. 상당히 평가가 괜찮은 편이에요. 실제로 제가 몇 번 AS 봤을 때 전부 다 좋은 느낌의 AS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는 뭐 나무랄 거 하나도 없고요. 특성을 보자면 소음은 시연 제품 중에 가장 낮으나 온도는 조금 높게 찍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71도. 자, 갤럭시 거 얘기하겠습니다. 갤럭시는 특이하게도 4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펜인데 후면에 추가 1펜을 장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딱딱 뚫려 있는데요. 홈이 중앙에 이만큼 커다랗게 홀이 뚫려 있어요. 에어홀이. 요 위에다가 펜을 장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펜이 장착이 되고 요 펜이 배기 역할을 도와줍니다.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뿜어줘요.
요거 달고 안 달고 1.5도 정도 차이 났습니다. 높게 보면 2도고 적게 봐도 1도는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펜이 돼요. 하단에 요렇게 3펜이 붙어있고 후면에 1펜 플러스해서, 그러면 장착 했고 안 했고를 둘 다 따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장착을 안 한 상태가 71도고 후면에 저 펜을 장착하니까 6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실내온도 23도 기준이고요. 저걸 장착하나 안 하나 소음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0.3dB 정도 증가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는 진짜 별 체감이 없을 수준이라서, 데시벨 밑으로 찍었을 때 딴 애들보다 한 1dB 높게 찍히긴 했습니다. 온도는 69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 4펜이라고 광고하고 있기도 하고 구성품이 다 기본적으로 달려있으니까요. 근데 이 저 추가 펜이 메모리 있죠. 메모리 튜닝 메모리 사용하면은 닿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추가 펜의 두께를 조금 낮춰줬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조택하고 거의 동일한 전원부를 채용하고 있어요. 빈 부분도 똑같죠. 좌측에 3개, 우측에 1개, 13+3 완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레퍼런스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럭도 똑같이 1710인데요 부스터 클럭은 1980까지 터졌습니다. 제 갤럭시 제품은 뽑기는 좀 나빴나봐요. 갤럭시도 AS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굿이라고 평가를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추가 한 펜이 은근히 효과가 있다 정도만 인지하고 구매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이 아수스, 에이수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터프 제품입니다. 이 혼자 독보적인 제품이죠. 터프 게이밍인데요. 얘는 바이오스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퍼포먼스 모드와 콰이어트 모드가 있습니다. 콰이어트 모드는 당연히 저소음 중시형 모드고요. 퍼포먼스 모드는 쿨링을 중시하는 모드죠. 보시다시피 그 CD마크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아, 참고 여러분이 받는 화면이랑 저랑 점수가 좀 다른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GPU 점수만 적었습니다. 여러분 본 화면의 점수는 통합 점수고요. 이게 퍼포먼스로 돌리면은 61도가 나왔고 콰이어트 모드로 해도 67도가 나왔어요. 실내온도 23.5도에서 아주 뛰어난 쿨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차이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압도적으로 덜 올라가죠. 실내온도에 대비해서 37.5도로 여튼 확실히 쿨링이 좋은 제품이었어요. 근데다가 소음도 그냥 다른 제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45.5dB 정도가 나왔어요. 콰이어트 모드로 가면은 44dB 정도로 좀 다소 낮은 소음을 보여주고요. 전원부도 얘만 혼자 그냥 비레퍼런스 개발이나 보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16+4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기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원부 숫자도 많고요. 기판 설계도 새로 했고요. 좀 더 사이즈도 큽니다. 기판이 위로 딴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알아요. 보이시죠? 위로 확연하게 더 길게 튀어나오죠. 요놈이 뭔가 숫자도 많아 보이고. 그리고 그 부스트 클럭이 가장 높게 표기되는데요, 1785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엔텍의 블랙 에디션보다 낮은 부스터 클럭이 터지더라고요. 실제 클럭은 최대 부스터 클럭 기준으로. A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CS 이노베이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얄 클럽하고. 근데 10월 중순쯤에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로 이관이 되냐고 하면은, 여러분 인텍앤 컴퍼니 아세요? CPU도 유통하는, 보드도 판매하는 그쪽으로 이제 그 AS가 이관이 되고요. 인텍앤 컴퍼니 AS는 평가 자체가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 굿이라고 적어도 양심에 꺼리 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요 제품을 지금 사더라도 10월 되면 AS가 전부 다 인텍앤 컴퍼니로 바뀌니까 초기 불량은 어차피 구매처에서 처리해 줄 거고요. AS 걱정하지 않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6개의 제품의 실제 평가를 여러분한테 해드렸는데요. 제가 비록 이렇게 수치를 보고 줄을 세우긴 했으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온도 1, 2도 정도는 서머를 제도 포함하면 좀 더 내릴 수도,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수스나 기가바이트께 확실히 압도적으로 좋은 온도를 보여준 건 맞으나 나머지 제품은 실제로 서머를 제도 포하고 재보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제품이 전부 다 히트파이프 6개 이상, 그리고
나름 긴 300mm짜리 방열판,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 있나요? 3펜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기가바이트랑 이 아수스 제품을 빼면은 그나마의 그 밥이에요. 소음도 비슷하고 쿨링 성능도 비슷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능은 결국 뽑기운이에요. 이 적혀있는 표기 부스트 클릭이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도 조금 더 온도 낮은 놈이 좋잖아요. 그 말은 맞죠. 하지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80Ti 하급 B 레퍼런스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있는데 요 제품이 베이퍼 챔버를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온도가 꽤 높아요. 오픈 테스트를 해도 76도가 나옵니다. 실내 온도 24도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3080은 어느 제품을 봐도 저 정도로 높게 나오는 제품이 없어요. 그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비교해도 확실히 요 비레퍼런스 하급 제품들이 오히려 온도가 더 착해요. 소음도 큰 차이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어느 거 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터프를 사면 가장 좋겠죠. 지금 터프 구하기가 힘들죠. 아시다시피 2초 만에 판매가 돼버렸잖아요. 완판이 돼버렸어요. 2초 만에. 이거 구하기 힘들다고 계속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일 좋으니까 이것만 사겠어. 그럴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제품군도 분명히 터프가 더 좋은 건 맞지만 케이스 안에 들어가서 실사용을 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전혀 없을 것이고요. 나름 뭐 장점이 있잖아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괜찮은 AS라든지 아니면 약간 더 낮은 소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서 나는 그래도 제일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은 터프 다시 2차 3차 물량이 들어온 걸 기다리시고요. 꼭 그런 게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위 제품을 사셔도 평탄은 친다라고 여러분한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별달스럽게 실드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80Ti 내가 쓰던 거 갖다 하고 비교해보니까 얘네들이 야씨 다시 보니 선녀인데 아니 굳이 터프가 아니더라도 다시 보니 선녀야. 야 이거랑 비교하니까 왜 이래? 이뻐 보이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전원부 평가부터 시작해서 실사용했을 때 온도나 소음도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는데요. 직접적으로 구매하시는데 꽤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지금 한 20여개 제품이 출시가 돼 있는데 그거 다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옆에 실사용 온도 다 체크해서 넣고 그럼 결국 뭐죠? 3080 품질 비교표 총정리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